친하게 저 점심 함께 모시려고 이렇게 에? 자리 마련했는데 그러면 너무 또 포멀하게 하니까 좀 이상하기도 하고 반도체가 지금 뭐 산업의 쌀이라고 그러고 4차 산업혁명에서 뭐 가장 또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뭐 생사가 걸려있다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집권 여당에서 이런 반도체 경쟁력 강화 특위를 또 구성을 해서 우리 삼성전자에 또 오랜 경륜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양양자 의원님께서 위원장을 맡으시고 우리 당에 또 이 공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또 이 위원으로 참여하시고 또 우리 저명한 학자 또 이런 전문가 분들께서 이렇게 위원으로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도 뭐 대통령으로서 국민 이런 미래 먹거리를 늘 준비하고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장기 과제도 아닙니다. 그냥 실시간 해야 되는 현안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계셔서 든든하고 이런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만들어 주시고 저도 뭐 하여튼 이 반도체 이 산업 발전을 위해서 하여튼 우리 인력의 공급이라든가 우수한 인재를 또 반도체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에 우수한 인재들을 또 양성하고 기업에서도 투자하지만 또 정부가 또 선제적으로 투자할 분야들 적극적인 투자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잘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. 오늘 이렇게 귀한 걸음 해 주셨는데 식사 맛있게 하시고 좋은 말씀 좀 많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